네 이놈, 아프다고 신을 받고, 힘들다고 신을 받고, 그런 넘치기 전에 알아봤어야지. 그 제자 맞다. 먹고 싶은 거 물어봐봐. 아니,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. 끓어서 넘쳤다. 그래서 힘들다. 네, 맞습니다. 뭐가 맞아? 힘든 거. 네가 진작에 알았었잖아. 다 이제 보고 듣고 그거는 이미 다 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어요.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. 네 이놈, 아프다고 신을 받고, 힘들다고 신을 받고, 끓어 넘치기 전에 알아봤어야지. 너한테 주는 예감육감, 직감, 신감, 해서 여기를 가라 했을 때도, 네 스스로도 다르다라는 거 알고 왔잖아, 여기. 너한테 와 있는 신명은 있어. 문씨가 됐든, 황씨가 됐든, 황씨가 정도 신명줄이고, 문씨가 정도 신명줄이야. 좌청룡 우백호가 만나서 사니 같이 못 사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? 황씨가 너한테 져줄 리 만무하고, 문신 네가 황씨한테 지기 만무하고, 네가 신이고 아니고는 난 관심이 없다. 네가 부려먹고 안 해먹고는 또 관심이 없고. 왜 신은 그렇게 해서 온게 아니니까. 너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 꿈에 선몽해주고 시그널을 줄 때는 달리 해석하라 했는데 단한 번도 달리 해석해 본 적이 없고, 네 고집에 다 밀어내고, 나는 그럴 수 없다. 수십 년을 그렇게 지내고 오다가 말안 들어서 때리니까 아프지. 도와주세요. 뭐를 도와줘?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.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. 오늘날에 황씨 가족 문씨 명당을 둘러보니 천상옥경이 길문 열고 천지좌우 신명님 내 모시고 만조백간의 하애를 받아 일월 성신님전 길문을 열고 옥황상제 옥집 마마부인 손길을 잡아 이 황씨 가정에 대대손손 빌어나던 조상칠성 이 줄이 다 막혀본 지가 언젠데 문씨 가정도 똑같고 그래서 오늘날에 부모 덕이 없고 형제 덕이 없고 남편 덕이 없으니 남편과 의논공론이 안 맞다. 남편도 제자요, 너도 제자, 딸들도 제자고, 아들도 제자다. 그러니 그 신감을 가지고, 아가, 알아보아라 한 지가 언젠데, 이 아이들이 지금 20년이 넘었다. 안할 거라고 막아놓고, 개종하고, 개종했다가 다시 돌아오고, 잘못했습니다. 왜 해볼 대로 종교 바꿔갖고 잡지랄 다 해보고 나도 안 되겠더나. 하늘의 해를,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어. 네가 구릅하고 들어가서 선글라스 끼고 앉아있는다고 해를 못 느껴. 본능이야, 본능. 너 16, 17살 때 벌써 이미 다온 신이야. 예감으로 출납하고, 직감으로 출납하고, 점통수로 출납하고, 이런 일 있겠다, 없겠다. 꿈으로 선몽, 자몽 다 줬던 넌데. 잘못했습니다. 그거 피해보려고 도망가듯이 시집가서 살아보니 저놈도 신감이라 만나는 족족 싸우고 의논공론 1도 안 맞고 그래서 귀신이 붙어가 신으로 변복해가 줘도 너는 신이다. 신에서 줘도 신이다. 조상에서 줘도 신이다. 이미 유통기한 다 지나고 끌어가 넘쳐가 철대반죽인데 무엇을 도와줄꼬? 조상에 가리가 돼 있어. 신에 가리가 돼 있어. 허주뜬기 가리가 돼 있냐고. 문제는 그거야. 신이 왔다. 설마 네가 야렸잖아. 아닐 거야. 아니겠지. 네가 한 세월이 20년인데 그땐 아니, 몰랐습니다.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요.
아닐 거라 생각했고, 아니었으면 좋겠고,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두렵고, 무섭고, 내가 왜, 뭐 때문에 이게 강했다고. 맞습니다. 그땐 제가 죽을 것 같아서. 그래. 도망 나왔다고 선생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, 맞다, 안 맞다, 인지를 하고, 뭐가 잘못됐는지,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짚어가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네가 살아남는다고. 근데 신에서는, 문씨 가정에서, 저기, 황씨 가정에서는 그래, 솔직히. 네가 새끼를 놔두고 도망을 가? 용서가 안 된다고. 할머니 입장에서는. 근데 너는 네 싸움이라고, 네 현모양처에 신랑도 안 맞고 자식도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다, 너무 괴롭다 하면서 네가 발로 걷어차고 나간 거야. 그때부터 시작됐다고. 아무리 문씨가 살리려고 해도 황씨가 찌르고 들어오고, 그러니 너 혼자 바람결에 구름결에 기대면서 살라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. 그래도 가위 눌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꿈의 선봉을 줘도 네가 꼼짝을 안 하고 견뎌내고 참으니까 신은, 아, 약발이 이걸로 줘가지고는 네가 못 깨우치겠구나 싶어서 더센 약발로 때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멍청해진다. 끌어서 넘치니까 멍청해진다고. 멍청해지니까 사회생활도 안 되고, 점점점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안 되고, 귀신이 됐든 신의 기운 공청은 날로 가면 세지고, 그래,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를 중심을 잡고 생각해 보면 이미 이쪽으로 다 팔린 거야. 정신도 육신도. 그러니 그때부터 더 두려운 거야, 네가. 아니야? 왔어요. 도저히 목을 서서히 쪼아오니까 네가 그때는 딱 누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잘못했습니다. 하겠습니다. 이제는 하겠습니다. 굴복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인 것 같아, 네가 지금 상태가. 근데 신문도 열렸지만 귀신의 통문도 열린 걸왜 몰라? 그리고 조상의 벌전도 열린 걸왜 모르고? 허주나 허신들이 끼어 있는 걸왜 몰라?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러고 살았냐 이 말이야. 이거 가리를 잡아야 된다 이 말이다. 도와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가리를 잡아서 어떤 게 옳은 것고 어떤 게 나쁜 건지, 옳고 그름, 옳으면 어디까지가 옳은 건지, 어디까지가 내가 나쁜 건지 다 가려내고, 그다음에 수행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신을 영접을 하고, 신에서 너한테 뭘 하자는지 정확하게 오다가 떨어져야 제자가 출발을 해서 간다 이 말이다. 신랑 차린다고 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, 물 뜬다고 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, 힘들다고 향 피우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하다못해 선녀 애기라도 잘 찾아야, 몸주를 찾아야 혈기마다 화색 주고 상생한 기운을 주는데, 선녀 잘못 찾다가는 원앙 찾는다. 신과 귀신 한끗 차이, 한 끗. 너는 이미 끌어 넘쳐가지고 덕지덕지 덕지덕지 너무 많이 붙었다. 이것들을 다 대폐질해서 다 닦아내고, 벗겨낼 거다 벗겨놓고, 사이사이 낀 때를 다 벗기고 해야 할수 있다. 알고 가고 깨우치고 가고 알아가고 감사해 가고, 아, 신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거 느끼고 가고 깨우치고 가면 거기서 벌써 자문 자답 하고 고해를 시작하고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기는 방법도 수가 생긴다 이 말이다. 알았지?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분은 제덕진한테 들을 때 자기가 신이냐 아니냐, 신병 무병으로 무척 아프다라고 여기까지만 들었거든요. 근데 신은 맞아요. 맞고, 벌써 열렸어. 7살 때부터 신감은 다 열려 있었고,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, 그다음에 꿈의 선몽, 그다음 확연까지도 다 봐요. 옆에 뭐가 움직이는 것까지. 근데 귀신인지 신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. 시간으로 따지면 20한 4, 5년 전에 신이 온것 같아요. 스스로 터졌고. 통찰문이 저렇게 쉽게 터지는 제자는 없거든요. 그 자다가 터진 무불통신이라는데, 시간이 너무 오래, 골든타임이 너무 오래 오면서 때가 묻고 여러 가지 비바람에 다 할퀴어져 가지고, 사람이 이제는 신이 있다 해도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는 여력이나 역량이 조금 기한이 지나버렸다? 그래서 몸도 멈추고 정신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생활도 지금 멈춘 것 같아요. 그 시기와 때를 놓치고 나니
이 상황이 와서는 지금 어떡하지, 어떡하지, 아, 어떡하지, 제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어떡하지, 계속 지금 그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스스로가 지금 굴복한답시고 물을 떠놓고 기도를 했고, 이러면서 허주허신 타순타명들이 다 들어온 것 같아. 그래서 완전 빙의가 온 것도 아니고, 완전 신감도 아니고, 근데 너무 신이 세다 보니까 오늘 하루 안에 다 치료를 할수 없고, 급살이나 진짜 내가, 아, 이 사람 며칠 내에 사고 나겠다, 그런 응급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뭔가를 해주기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, 이런 신들은 하는 과정이나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,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이 나서 상담을 의뢰하시면 그때는 정확하게 짚어서,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신감으로서 얼만큼 끌어넘쳤고 어디가 모자란 거를 정확하게 조율을 해서 제거를 해보고, 그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또 다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열어주고,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